여러분, 한국방송인의 축제 코바 2014년이 성황리에 마치고 여러분에게 다림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다림의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많은 방송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지난 4월에 라스베가스 쇼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 기술들을 여러분에게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방송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새로운 제품으로 이 스마트 시대에 더욱 아름답고 멋진 방송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새로 출발한, 새로 출시한 한국의 아무도 아직 국제 수준의 비디오 월 컨트롤러를 만들지 못했던 과거의 기술들을 일순하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드는 비디오 월 얼마든지 확장하고 아름답고 에지 브랜딩이 쉽고 익스팬더블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을 보였고 차세대 가상 스튜디오 VS2000 3000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대방 공간에서는 다림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가상 스튜디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이와 같은 가상 스튜디오 솔루션을 보임으로써 이번 방송전을 더욱 아름답고 강력한 솔루션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부조정실 가상 스튜디오를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솔루션과 주조정실 자동 송출 서버를 본격적으로 이제 HD로 출시하면서 새로운 주조정실 24시간 자동 송출을 가능하게 하고 컨트롤룸, 비디오 뉴스룸의 크로마키가 아닌 배경 비디오와 다양한 월 솔루션을 만들므로써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나 컨트롤룸이나 비디오 뉴스룸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다림은 방송의 스마트 시대, 이제 핸드폰이 실제 TV보다 더 많아진 시대에 맞게 여러분도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방송을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녹음이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가듯이 이 프레젠테이션 아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공급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다림은 이러한 가상 스튜디오에 항상 필요한 페인트 칠이나 혹은 스페이스, 그린 룸을 만드는 것을 해결하고 그 앞에 콘솔 데스크를 놓는 복잡한 방송 부조정실 설계 공간을 이제는 한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크로미디오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방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이번에 놀라운 기술이라 불리우는 소위 제3세대 가상 스튜디오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제3세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1세대 소위 실리콘 워크스테이션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래픽을 인서트하고 크로마키를 시켜 합성하면서 트래킹 카메라로 움직여 나가던 시대의 1세대 가상 스튜디오에서 다림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카메라에서 다양한 각도와 방향을 움직이면서 나가는 이와 같은 가상 스튜디오 환경을 만들어내는 트랙리스 솔루션, 즉 2세대 가상 스튜디오 환경을 만들어내므로써 저희는 2004년 5년을 이후로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왔고 이번에 제3세대 가상 스튜디오, 즉 피카소가 있어야 피카소의 그림이 나오듯 가상 스튜디오 제품에 피카소와 같은 디자이너가 있어야만 했던, 그래서 가상 스튜디오는 변경치지 못하고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초보자도 멋진 가상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솔루션을 만듦으로써 저희는 감히 제3세대의 가상 스튜디오 시대를 열었다. 이 제3세대의 가상 스튜디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초보자도 멋진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비는 최고 크로마키 채널이 5개씩, 또 스튜디오의 템플릿이 몇 개 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12개 이상의 카메라 액션을 1액션,
2액션, 3액션, 4액션을 리얼타임으로 제어하면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가상 스튜디오의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전 세계 가상 스튜디오의 문화에 새로운 3세대 가상 스튜디오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림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위성 방송도 아닌 이제는 단순한 IP 인터넷 방송이 더 많은 텔레비보다 스마트폰이 주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스마트폰 방송은 특별한 방송인의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소위 아이스튜디오, 혼자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방송을 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에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송 솔루션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의 제품이고 이것이 이 부스의 세 가지, 서서 하는 공간, 또 앉아서 하는 것, 그리고 방에서 하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솔루션의 아이스튜디오를 선보이면서 많은 분의 관심과 또 이것을 통한 화상회의와 이것을 통한 컨퍼런스룸과 이것을 통한 이러닝룸에서의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를 강해서 교실에서도 호텔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방에서 방송을 만들어 전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클래스룸의 선생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의 오피스에서 직접 간단한 콘솔을 놓기만 하면 여러분 공간은 이제 교실 안에 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공간은 이제 여러분의 데스크가 있는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컨퍼런스룸이든 교실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설교와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 강의와 여러분의 설명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날아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것이 교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강의로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바야흐로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열렸다. 서당에서 하나하나 가르치던 시대에 칠판이 나오면서 강사가, 선생님이 이제는 연기자가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스마트 시대에 전 세계 40억 개의 스마트 스크린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여지듯 강의가 만들어지는 손쉬운 시스템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한국에서 그동안 바코다, 크리스티다 혹은 해외의 제품들, 저가 제품인 워치아웃과 같은 다양한 해외 제품의 동무대가 되었던 비디오 월 컨트롤러 시장에 감히 세계 최고의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술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SM5000 제품은 중기청 2년간 지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는 고가 장비군으로 모든 스크린마다 우리가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것을 이제 다림의 SM5000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더 편하고 더 쉽게 만드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SM5000은 플랫 스크린, 즉 모니터들을 가지고 쓰는 데에서도 다 자유롭게 여러 대의 무한대의 스크린들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커브 스크린, 어떠한 쉐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목이든 볼록이든 혹은 구형태든 간에 여러분은 손쉽게 에지 브랜딩을 해서 완벽한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 보여지는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림은 이번에 FS4000HD 자동 송출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완벽하게 방송을 스케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동 송출 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픽처인픽처, 타이틀링, 자막, 그리고 애니 포맷의 비디오를
플레이아웃하는 플레이아웃 서버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자동 송출 서버 FS4000은 실시간 자막 인터랙티브 컨트롤 기능과 플레이아웃 스케줄에 의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비디오 타이틀, 자막, 픽처들을 자유로이 두 개의 스케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광고 스케줄이 있거나 혹은 비디오 스케줄들을 자유로이 인터랙티브하게 프로그래밍 없이 그래픽 아이콘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신 있는 방송을 만들게 된 제품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림은 이번에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디오 로깅 모니터링 솔루션인 SS7000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SS7000은 비디오 로깅, 즉 다양한 방송 채널들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언제든지 그 비디오를 다시 보고 감독하고 그것이 정확히 저장이 되어짐으로써 아무나 그 비디오를 손볼 수 없게 하는 워치막을, 워터막을 통해서 누구나 검증된 비디오를 입증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림은 크로마키의 혁명, 페인팅, 공사, 또 크로마키를 움직일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을 일순 조립식으로 가볍게 가방으로 들고 가면 어느 곳에서나 멋진 완벽한 소위 구김이 없는 크로마키 환경을 만들게 되는 새로운 크로미디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렇게 저렴하게 값싸게 나오면서 문제가 많았던 크로마키 환경들을 페인팅 이상의 고급 환경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돔형으로 만든 크로미디오 룸을 만들어서 이 안에 여러분이 자크만 열고 들어가면 완벽한 조명과 오디오 시스템 환경에서 쉽게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까지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코바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싱가포르 또 유럽 시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우리 방송 기술의 자존심 다림의 방송 기술을 소개하면서 더욱 많은 방송 문화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 개인 개인이 방송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시대로의 변화를 다림이 앞장서서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